음식을 대하는 뚜렷한 신념과 철칙으로 모두의 취향을 저격하는 주인장의 반찬. 깐깐한 편이 좀 조금만 적어해도 불러가지고 와서 먹어버린다 그런 얘기 들려. 셰프, 용셰프. 자주 오고 싶은 동네 맛집. 남다른 노하우를 발휘해 완성한 최고의 반찬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노원구의 전통시장에 자리한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모든 게 그날그날 싱싱한 야채 갖고 이제 만들어주니까 그냥 집에서 한 거보다 맛있고 좋습니다. 야무지고 깔끔하잖아요, 성격이. 여기는 여자도 아닌 젊은 남자분이 항상 반찬을 사가면서 야, 대단하다. 손님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주인장인데요. 부담 없는 맛이 매력적인 볶음 반찬은 기본. 윤기 쩌르르 도는 쫀득한 돼지 껍데기 볶음도 있습니다. 돼지 껍데기? 짭조름한 양념과 부드러운 두부의 조화, 두부조림이 완성!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다채로운 김치들도 척척! 아삭아삭 매콤하면서 시원한 오이 소박이까지! 오이 소박이! 주인장의 손길로 탄생하는 반찬이 무려 80가지라네요! 나물도 많고 날마다 새로워 계속 찾아오게 된다는 이곳. 다양한 반찬을 조금씩 만든다는데요. 그 좋아해요. 이유가 있답니다. 반찬이 좀 오래되거나 이러면 반찬은 색깔부터 죽어버려요. 색깔부터 안 좋아져요. 그럼 저는 그런 반찬을 버립니다.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만들어요. 이 중에서도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반찬은요? 다 맛있는데 파김치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와, 파김치도 엄청 맛있어요. 파김치? 네, 살짝 제가 따는 것. 오얀 밥에 한 가닥 척 얹어서 맛보고 싶은 파김치 만나보시죠. 그냥 흰 밥에 먹어도 맛있거든요. 김치맛의 기본이 되어줄 풀을 쓰는 주인장. 그런데 말이죠. 사장님, 네. 백이 좀 탁한데요? 밀가루랑요. 메밀가루를 집어넣습니다. 메밀가루가 들어가면은 파김치의 알싸한 향과 깊은 맛이 어우러져서 더 맛있게 되거든요. 메밀 향이 있으니까. 풀이 식을 동안 본격적으로 김치소를 준비할 차례. 주인장은 분쇄기를 동원해 양파를 갈아준다는데요. 믹서기로 갈았을 때는 그냥 거의 뭐 물 같지만 이 분쇄기로 갈면은 요런 입자가 좀 굵어서 김치를 버무릴 때 더 양념도 잘 배고 그리고 더 식감이 좋습니다. 이제 준비한 양파에 가진 재료를 넣어주는데요. 제주산 갈치 액젓으로 감칠맛 더하고 고춧가루 파파파! 모든 재료가 한데 섞이도록 손으로 저어준 뒤 구석구석 파 사이에 양념이 스며들게끔 버무리면 파김치 완성! 제가 이 파김치로 만든 조기조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기와 함께하면 맛이 배가 되는 파김치 조기조림 소개합니다. 이런 메뉴가 있어요? 먼저 큼지막한 자태가 탐스러워 보이는 조기를 준비해주세요. 노란빛이 돌아요.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내장의 얇은 막까지 깔끔하게 제거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조기에 뭔가를 사정없이 뿌려대는 주인장. 이거 뭐예요? 녹차물을 뿌려주면은 생선의 비린맛을 잡아줍니다. 아하,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비린내를 잡는답니다. 채소 손질도 남다르다는데요. 중식도를 쓰시네요. 뭐 장난감이든 뭐든 많이 만지면 빨리 고장 나잖아요. 그것처럼 음식도 똑같아요. 예, 이 중식도를 쓰면 거의 한 방이 잘리거든요. 그래야 음식 맛이 더 맛있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맛있게 나와요, 음식이. 부침이 없어요. 물을 바닥에 깔고 조기와 파를 올린 다음 칼칼한 고춧가루와 양념이 조기에 배도록 쉬지 않고 끼얹어 주는데요. 밥도둑 하나 더 신경 쓰는 과정 바로 불 조절이 관건이랍니다. 계속 붙어 있네요. 처음에는
일단은 좀 센 불로 이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끓는다 싶으면은 약한 불로 좀 오래 졸이는 편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예, 더 졸입니다. 주인장은 조기 본연의 감칠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다섯 가지 재료로 맛을 낸 천연 조미료입니다. 구수함을 살리기 위해 덮어주는 게 필수라네요. 조림이나 국 어디에나 잘 어울려. 마지막에 감칠맛을 책임진다고요? 중독적인 칼칼함에 반하는 파김치 조기조림 완성입니다. 완전 밥도둑. 이곳 반찬의 또 다른 매력. 주인장을 따라가면 자연스레 알 수 있다고요? 여기 좋다 이거 딱딱하고. 반찬하기 싫은데. 싸고 맛있고. 네. 친절하고. 오 친절해요. 잘생겼잖아요. 네. 부모가 친절해요. 부모가. 최고의 장점이네요. 또 부엌 계시는데? 이모 닭 한 마리 주세요. 닭을. 재료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고르기에 신선함은 최상. 표면이 미끌거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하얀 게 좋습니다. 아. 네네.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주시고. 단위가 커요. 2천만 원. 2천만 원.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이모. 네. 네 갈게요. 네. 형님, 네. 다 잘 지내시네요. 좀 깐깐한 편이 좀 조금만 더 가해도 불러가지고 와서 먹어버린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네. 잘 네. 형님, 많이 파세요. 가고. 이렇게 직접 다니시면 번거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재밌어요. 네, 저는 여기 시장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해야 싱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져보고 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다 장을 봅니다. 두 손 가득한 재료로 선보이는 반찬들. 담백하면서 쫄깃한 표고버섯 볶음을 시작으로 쌉싸름한 향과 맛으로 식욕을 돋우는 취나물 볶음 완성! 독특한 풍미와 매콤 새콤한 양념이 별미인 홍어회 도라지 무침도 있고요. 이 홍어랑 도라지를 노가리의 색다른 변신! 꽈리 고추로 개성을 더해주는 조림까지! 노가리 조림? 주인장표 반찬 중 인기 최고라는 이거! 비법 육수로 완성한 깊은 맛 소고기 육개장을 소개합니다. 고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국물 맛의 원천 소뼈에 있다는데요. 깊은 맛과 함께 건강함까지 챙길 수 있다고요. 또한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해 각기 다른 풍미를 자아내는데요. 국물이 뿌옇게 변할 때까지 1차로 끓여내면 진정한 깊은 맛을 위해 과감하게 버립니다. 두 번째 육수부터 곁에 딱 지켜서서 물순물을 건져내고 그것도 모자라 걸러내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주인장. 아유, 깐깐하게 하시네요. 저는 육개장을 좀 약간 깔끔하게 깊은 맛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순물을 최대한 계속 걸러내면서 예, 육개장을 끓이고 있습니다. 푹 삶아서 부드러워진 양지 썰고 시장 반찬가게 인심으로 아낌없이 푸짐하게 넣은 다양한 채소에 이어 시원함 담당 대파와 칼칼한 고춧가루 투하 천연 조미료가 깜짝 등장하고요. 주인장의 비법도 하나 쫑쫑 썬 고추와 대파로 기름을 내는 건데요. 양념을 먼저 안 하시네요. 네, 이게 들어가면 깊은 맛이 우러나고요. 그리고 감칠맛이 더해져요. 고추 파기름으로 풍미를 살려준 다음 마지막으로 한 소끔 끓여주기만 하면 이야, 책 나왔네요. 깊고 깔끔한 국물 맛과 푸짐한 건더기가 조화로운 소고기 육개장 완성입니다. 기름기가 많이 없어요. 한 가지 반찬을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주인장. 앞으로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파이팅!